8월 6일 분장기 인사드립니다. 요사이는 이제 지수가 다시 이제 끌어올리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종 종목이든 이제 당일 오늘 주도적으로 나왔나요? 오늘 주포는 없는데 간종 종목 같은 경우라든지 어쨌든 슈팅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상한 세 종목을 끌고 왔고요. 그다음 이제 세력 돌림, 상한 스윙 종목은 없었는데, 갤럭시 AS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일 상한 종목으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상한 종목은 세 종목을 다 건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뭔가 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얘가 상승하는데 언제 상승할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매매를 하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정밀 타격 그러는데, 상승할 게 예상되는 구간들을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거기 매매를 하다 보면 세력들하고 일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슈팅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그 구간을 끌고 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10% 구간이에요. 11%. 이제 뒷구간은 이제 올라갈 힘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번 쳤기 때문에 뒷구간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거 넣고 그냥 깔짝하고 뺐는데, 주식은 계속 요사이 좀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말이 있는데, 지지와 패턴과 그 다음 세력의 힘이 조합이 되는 어떤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이제 좀 나와가지고 올라가려는데 힘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단타 하는 사람들은, 넣고 빼고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SMT. 얘도 어떻게, 얘는 참, 잘 보시면, 내려오는 가정에서도 다 먹고 나오거든요. 내려오는 가정에서도 제가 다 먹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손이 빨라서, 그 슈팅 탁탁 나오는 구간이 2, 3%대로 그냥 팍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뒷구간을 먹을 수 있으면 뭐, 더 베스트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자기가 어떤 규칙성을 알면은 다 먹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 빠지는데도 먹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빠지는데도 이 사이에서 2, 3%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자기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정밀 타격. 슈팅 나올 구간이 예상되는 구간을 먹어나가는, 이것도 한8% 구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경험하면서 자기가 찾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기본 원리적으로 뭔가 답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경험이 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나오는 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거 끌어가는 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치고 갈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삼박사 중에서 지지와 어떤 패턴과,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끌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슈팅 나오는 구간을 바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아지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구간대, 그다음에 SMT도 이제 상승할 때 돌아 나갈 때,
갤럭시 S 같은 경우도 이제 티올때 돌아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SNS라든지 큐라클 아바코 디스플레이 때 이런 종목들은 두 가지 어떤 기법이 나오거든요. 종배로 들어가서 떨어지든 말든 평타를 먹고 나오는 식으로 가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일정 눌림자리에서 돌아 나가는 영역 들어가든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종배적 개념으로는 항상 어떤 돌아 나가는 저는 이제 돌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 나가는 쪽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치고 종배 영역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아까 이제 해라는 게 종배로 들어가서 길게 먹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7% 8% 먹는 거를 먹든지 이런 것도 뭐 종배로 딱 들어갔으면은 어쨌든 수익은 나오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텍 이런 거는 이제 종배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평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디를 겨냥해야 되느냐.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들어갔던 이 점에서 이제 돌아 나갈 구간인데 뒷구간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종배 영역에서 들어가서 이 구간을 참고 뒤 구간에서 먹을 거냐. 마인드가 엄청 강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이 바닥에서 돌아 나갈 때 들어갈 거냐.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다 똑같고. 요즘 새로는 제가 하고 있는 정밀 타격 돌아 나가는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보면서 패턴이 나올 때 같이 들어가는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때 이제 들어야 되는 자리였고요. 이 종목은 뭐 지금 힘이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지 패턴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다음 이런 데서 5217 이런 데서 이제 좀 돌아 나갈 확률인데 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